안녕 당당이들. 겨울과 봄 사이 지금 날씨 쇼핑하기도 애매하고 뭘 어떻게 입어야 할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간절기 코디 7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 우리 당당이들도 잘 참고하셔서 예쁜 코디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코디는 제가 요즘 꽂힌 이 오프숄더 티셔츠인데요. 언밸런스한 트임으로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내주고 몸통 부분과 팔 부분은 살짝 여유가 있어서 하늘하늘한 느낌과 함께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부 소재가 기모라서 부들부들하니 지금 입기 딱 좋았고, 전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와이드 슬랙스를 함께 매치했는데, 컬러감도 안정감 있게 잘 어울리면서 차분하고 모던한 룩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프숄더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차분한 색감으로 선택하신 다음, 저처럼 와이드 팬츠랑 함께 코디하시면 화려함을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플 컬러의 미니백과 브라운 컬러의 로퍼와 함께 코디해서 톤온톤 코디로 마무리해줬는데, 간절기 데이트 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죠? 두 번째는 연말 코디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연두색 트위드 자켓을 다시 코디해봤어요. 겨울옷 간절기까지 입고 또 입고 제대로 뽕 빼야 하잖아요. 저한테도 아주 넉넉한 핏감의 자켓이라서 이너로 화이트 컬러의 목폴라를 코디하고 브라운 컬러의 플리츠 미니 스커트를 함께해서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해줬는데요. 자켓 넥라인 위로 살짝 보이는 목폴라 프릴이 사랑스러운 무드로 룩에 은근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연두색 컬러의 자켓과 짙은 브라운 컬러의 스커트 매치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블랙 컬러의 워커와 브라운 컬러의 미니백을 함께해서 러블리하면서도 캐주얼하게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이번 겨울 내내 잘 입었다 싶은 니트 가디건인데요. 제가 애정하는 쇼핑몰 중한 곳인 데이지투엘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깊게 파인 넥라인으로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앞쪽 구멍 하나를 허리에 있는 단추에 연결하면 허리 라인을 살려서 연출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슬림하고 화려한 룩으로 코디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파임이 너무 깊어서 안에 홀터넥 나시를 함께 코디해주고 체형을 잘 드러내주는 블랙 컬러의 부츠컷 팬츠를 선택했는데 이 니트와 팬츠의 조합이 몸매 굴곡 이 장점인 제 체형을 극대화해주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방과 신발까지 모던하고 심플한 아이템으로 선택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번째 코디는 아주 상큼한 가디건을 준비했는데요. 겨울 니트 추천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앙고라 볼레로 가디건이에요. 앞면은 가슴만 살짝 가리는 정도의 숏한 크롭이지만 뒷면은 등을 가리는 세미크롭 기장이라서 유니크한 느낌과 은근 좀 힙한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소매 부분에 넓게 퍼지는 라인도 팔이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전 여기에 차콜 컬러의 미니 플리츠 스커트를 코디했는데 러블리하면서도 컬러 조합이 막 튀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발목 높게 올라오는 양말을 착용해서 캐주얼함을 살려주고 블랙 컬러의 신발과 가방으로 컬러를 맞춰서 깔끔하게 연출해줬습니다. 다음 코디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블루 컬러의 아이템들로 코디해본 룩인데요. 밝은 그레이 컬러와 블루 컬러의 배색으로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는 크롭 가디건에다가 화이트 목폴라를 함께 코디한 다음 기장감이 긴 데님 스커트를 코디한 룩이에요. 전체적인 핏감이 벙벙하면서 너무 귀여운데 아주 짧은 크롭 기장이라서 부해 보이지 않게 착용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허벅지 양쪽 포켓이 포인트인 데님 스커트까지 발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벨트랑 가방은 브라운 컬러로 맞춰서 차분한 무드를 살짝 더 얹어줬는데 블루와 브라운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죠?
여섯 번째 룩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코디의 정석과 같은 룩인데요. 네이비 컬러의 후드 집업과 부츠컷 팬츠가 함께인 셋업이에요. 보통은 이런 트레이닝 셋업들이 와이드 팬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바지는 특이하게도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퍼지는 부츠컷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미디와 긴 하이웨스트 라인인데다가 후드 집업도 짧은 크롭이라서 비율 좋아 보이고 힙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엔 아직 추우니까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패딩 베스트를 함께 코디해줬는데 원마일 룩이나 가벼운 코디로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 코디는 진짜 러블리하고 귀여운 핑크 컬러의 꽈배기 니트와 스커트가 함께인 셋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굵직굵직한 꽈배기의 짜임과 군데군데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배색이 차분하면서도 너무 예쁘고 V넥으로 파여진 넥라인과 함께 어깨 패드로 어깨 라인을 살짝 잡아준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굵직한 짜임의 니트로는 날씬해 보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슬림해 보이는 핏감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 셋업이 주는 귀여움과 러블리함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무드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서 베레모와 함께 핑크 컬러의 가방을 선택해서 룩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과 봄 사이 간절기에 코디하기 좋은 8가지 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마음에 드는 룩 발견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